네, 오늘 주말인데 비가 많이 내리네요, 밖에는. 신발이 발매가 많이 됐어요. 히피 시리즈도 나왔고, 덩크 시리즈도 나왔죠. 그리고 조던, 타이다이도 나왔는데, 제가 오늘은 히피 시리즈 한번 사진 찍고 블로그에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바지 촬영하고, 바지는 제가 입으려고 샀는데, 한번 그냥 올려보려고. 심플한 바지에 나이키 스우시가 자수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퍼가 옆으로 아니고 입었을 때 가운데로 떨어지는 바지예요. 벌써 5시 26분인데 이제 슬슬 저는 바지 촬영도 했고 블로그는 내일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레이저 오렌지 덩크 리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박스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으로 나왔습니다. SB 덩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민트 컬러 박스를 많이 쓰는데 레이저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SB 라인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일단 덩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심플한 디자인에 뭐 디자인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기존 디자인에 컬러가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컬러가 되게 이쁘기로 유명한 신발이잖아요. 레이저 오렌지 컬러인데 농구팀의 레이커스 팀을 생각하게 하는 컬러로 나왔습니다. SB로 나왔고 SB는 신발 혀 부분이 되게 두껍죠. 저도 이 신발을 리셀로 구매를 했는데 이 레이커스 컬러 조합만으로만 나왔다면 저는 구매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꽂힌 부분은 이 아웃솔이에요. 이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투명한, 반투명한 아웃솔에 요구르트 컬러가 보이는 아웃솔. 이 솔과 이 전체적인 조합이 되게 제가 봤을 땐 유니크하고 다가오는 여름에 신기에 너무 이쁜 신발이라서 하나 갖고 싶다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세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우리나라에 발매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를 했고 뭐 미국에도 발매를 했는데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25만 원대, 30만 원 초반대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도 한 250달러, 290달러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발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구매를 하던가 미국에서 구매를 해서 갖고 올때 기본 배송비 한 2, 3만 원에다가 뭐 관부가세 포함을 하면 30만 원이 넘어요. 일본에서 구매를 하든 미국에서 구매를 하든 아니면은 정말 지인한테 부탁해가지고 보내지 않는 이상은 30만 원 중후반 하는 게그 정도 견적이 드는데 국내 시세를 보니까 30 중후반에 40만 원 초반대에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매해도 되는가? 지금 구매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나중에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덩크의 해잖아요. 그리고 나이키 신발의 인기가 완전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덩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엔 정가야 물론 10만 원대 초반대 신발이지만 지금 붙은 시세가 많이 붙은 시세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발매된 유니버시티 레드 컬러만 봐도 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리지널 컬러라서 뭐 비교가 좀안 되지만 40만 원대 중후반까지 갔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 같은 경우에는 뭐 덩크라는 신발이 원래 자체적으로 기존 신발 라인보다 수량이 적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35만 원대에서 40만 원대 초반에 구하면 거품은 아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30만 원대 중반에 구하면 정말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디자인이나 컬러나 너무 이쁜 신발이고 뭐 인기 있는 콜라보도 그렇지만 덩크 같은 경우에는 더 구매하기가 까다로운 신발이에요. 왜냐면 일반 ABC마트 뭐 아트모스 그런 데 발매보다는 전문 스케이트샵 중심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원래 수량도 적은데 판매처까지 까다로워서 더 구하기 힘든 신발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하실 분들은 지금 시세에 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더 오르고 있거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SB 같은 경우에는 반업 사이즈, 그리고 발볼 발등 넓으시면 1업 사이즈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5시 32분 슬슬 일과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유니버시티 그 리뷰도 찍어야 되고 스페이스 히피
도 찍어야 되고 많은 신발들 리뷰가 남아있으니까 앞으로도 리뷰 재밌게 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주도 좋은 한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강토치였습니다. 바이바이.